아, 이것도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혹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누군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 같아도 이렇게 선뜻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70대 남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이 70대 남성이요, 어느 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50대 남성, 초등학교 행정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제안을 합니다. 뭐, 그 말을 걸었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이 네. 행정 공무원인지 뭘 알겠죠? 나중에 그럼요. 알고 봤더니 그렇겠죠. 네. 행정 공무원이고도 뿐만 아니라 정말 네. 70대 남성과 50대 남성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요. 아하. 당연히 70대 남성 거절을 했겠죠. 네. 그런데 거절을 하고 이제 70대 남성이 집을 향해 마을버스를 타러 가자 네. 마을버스까지 따라와서 결국 마을버스를 같이 탑니다. 허허. 그리고 아까 그 거절을 했던 게 분이 났건지 네. 이 70대 남성을 갑자기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허허. 뭐 이렇게 손과 뭐 목을 다 완전 제압을 해서 폭행을 네. 하는 바람에 뭐 흉추골절 및 세상에. 탈구, 척수 완전 손상, 또 하반신까지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게 된 겁니다. 아니, 하반신까지 마비가 됐다고요? 네. 그술 한잔 같이 하자는 걸 거절하고 마을버스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멀쩡한 어르신을 지금 하반신 마비를 시켰다고요? 네. 아니,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술을 한잔하자라고 할 때는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소회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술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네. 꼭 길을 가다가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그 찍어서 네. 술을 갖다 권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네. 거절을 하면은 그냥 돌아가면 됐을 텐데 네.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마을버스에 타가지고 네. 상대방을 제압을 한 건데 아하. 70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마음대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목과 머리를 꺾어서 움직이지 아하. 못하게 했고 네.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제지를 하는 순간에도 네. 이 피해자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와 가슴을 벽으로 짓누르고 해서 네. 결과적으로 흉추가 골절되고 탈구되게끔 하고 네. 척추가 손상되게 했다니까 아하. 이건 도대체 상식으로는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술 한잔 마시고 나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드문 사건이어서 굉장히 네. 당혹스럽습니다. 그, 물론 제가 너무 쉽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순식간에 분명히 일어났겠지만 주변에 마을버스 타고 있던 주변 분들이 이 사람의 못된 행동만 제지를 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김수련이. 뭐 주변에 마을버스 그 탔을 때 주변에 다른 분들이 계셨는지 여부는 지금 그 부분 안 모르겠지만요. 예, 나왔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남성이 50대하고 70대면 뭐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마 뭐 헤드록이라고 그러죠. 예. 목을 이 팔로 그목 부위를 잡아가지고 꺾어서 밑으로 누르는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 척추 쪽에 목뼈하고 이쪽에 손상이 가가지고 척수 쪽까지 해서 하반신 마비 현상이 온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네네. 제가 일선에서 경찰에서 근무할 때 보면요. 네. 지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아하,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아이고. 술만 취하면 평상시에는 뭐법 없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네. 술만 취하면 그냥 뭐 이제 헐크가 돼가지고 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술 마시자고 뭐 이른바 얘기하면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아하, 네. 막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같은데 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참 우리 사회가 술 마시고 한 실수에 대해서 참 많이 관용하는 사회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급기야 큰일을 저지른 케이스라고 볼 네. 수밖에 없네요. 지금 백 변호사님, 네. 이 어르신은요, 지금 병원 얘기로는 불구 네. 아이고, 또는 불치, 난치 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검찰 측이 병원 측의 그 말을 빌려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 어르신이요. 이제 검찰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앞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그걸 알고 지금 자포자기 상태 하루를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반신 불구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죄명이 그냥 일반 상해죄가 중상해죄로 바뀝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상해죄는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상대방의 상해를 가하면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러니까요. 집에 잘 귀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술 먹자 그래서 거절했더니 본인이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급기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걷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네. 지금 일반 분들 지금 이게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잘 걸어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의욕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50대 남성이 조금 전에 김복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을 먹고 아마 술 주정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아무리 취중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혹여라도 처벌받을 때 감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 70대 노인이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저 심 뭐 지금 신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거는 네. 정말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지금 검찰 얘기가요, 그 지금 이번 사건의 배경 등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남성이 50대 남성 가해자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어르신에게, 70대 남성에게 한잔 하자고 했는데, 이 어르신이 놀라서 버스에 올라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0대 남성이 기분이 나빠져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자. 기분이 나빠졌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혹시 이 사람이 평소 해당 학교나 주변에서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좀 그런 게 작용했을까?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좀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대인의 그 병 중에 하나가 네.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해도 쉽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비하당하고 있다고 네. 생각되는 거죠. 사실 그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긴 터널을 갖다 통과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그 과로 안에서도 특히나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은 응축되다가 나중에 제대로 풀지 못하면 어디론가 튀쳐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기질을 싹 없애게 하는 그런 술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분출이 되게 되는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보면 그 70대 노인이 약자예요. 네. 이게 묻지마 폭행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이 네. 약자가 아니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네.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이한테 주로 이런 식으로 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사회적으로 이런 부류들을 좀 묶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갖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네. 노인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노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네. 내가 노인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자칫 자기 힘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노인분들의 뼈나 이런 데를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사실 뼈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인 네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낙상이 제일 무서운 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엄청난 그런 끔찍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네네.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 그리고 이번 가해자 반드시 처벌해야 될 텐데 네. 뉘우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는 건 그날 당시 상황에 술 먹었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으면 뭐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나중에 좀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폭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상황 자체에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흥분 상태에서 더 그게 또 좀 촉발이 된 측면이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일반상해죄가 아니고 네. 중상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상해보다 처벌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피해 보상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본인이 불구가 되고 네. 거기다 정신적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형사도 형사지만 나중에 민사 책임도 많이 제대로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멀쩡하게 걸어서 버스를 타시던 그 어르신
그런 멀쩡한 어르신이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고됐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지금 뭐 처벌이 어쩌니 보상이 어쩌니 지금 이거 논해서 뭐 할 겁니까? 그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 지금 가슴을 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제가 보니까 이분 70세가 넘으셨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동안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네. 당일날도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 종묘 쪽에 많이 와 계시잖아요. 아하, 네. 거기 와서 소일하고 이제 다른 어르신들 만나고 가다가 네. 이제 아마 저녁 9시경에 이제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휴가 중이었던 것 같은데 양재역 부근에 내렸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공직 사회에 이 정도의 주사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아하, 이게 네. 그러면 공직 사회에서도 이게 걸르는 장치가 필요해요. 네. 이런 분들 네. 뭐 심지어는 치료를 할 필요도 있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그 방치한 결과가 결국은 그 소일하고 들어가는 그 노인분, 그러니까요. 은퇴해서 겨우 쉬시는 노인분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이게 네. 비극적인 일이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사회가요 술주정이라든지 이제 주사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하는 그 문화 있거든요. 네.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요.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딱 한 잔만 하다가 벌어진 참사가 또 하나 있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정말 이와 비슷하게 정말 술 딱 한 잔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 20대 여성은 늘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날도 새벽 2시 반에 네. 남편이 술을 먹고 뒤늦게 귀가를 하자 네. 홧김에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네. 그게 좀 커졌나 봐요. 아하. 그래서 여성이 흉기로 자신의 남편을 아이고.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성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하. 119에 신고를 해서 남편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네. 남편은 결국 피를 너무 과다출혈로 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아니, 거죠. 아니 이 사안만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의 설명만 이제 얼핏 들으면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아니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지.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져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혹시 두 사람 사이, 이게 부부 사이에 혹시 이런 어떤 앙금이 오랫동안 쌓여온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네. 이분들은 보니까 이 가해자 여성분은 29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이 41이거든요. 아. 일단은 부부간이긴 하지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어떤 정서상의 공유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툼이 좀 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네. 이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네. 남편이 아마 이제 그 저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아. 그 상인분들하고 자주 술을 마시고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켜켜이 누적돼 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날도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네. 아내 되시는 분도 화가 나니까 술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집에서. 아, 네. 그러니까 술도 좀 취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연휴가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두 사람이 네. 이제 마주 앉은 자리에서 네. 서로 감정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아하. 언사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네. 아내 되는 사람이 아마 그 들고 있던 그 흉기로 남편을 몇 번 찔렀던 것 같은데 네. 뭐 분명히 우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 뭐 네. 계획적 범죄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몇 번의 어떤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고는 했어요. 빨리 네. 119에다가 구조하려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 이제 부부 사이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 뭐 예,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띠동갑 나이인 것 같은데 띠동갑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쭉 이 사안을 좀 알아보니까 이 이제 부부가 7년 동안을 지금 함께 살아왔대요. 네. 이제 그러다가 두 달 전쯤인가요? 새 집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7년간은 사실상 사실혼 관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살다가 네.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새 집으로 이사 와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이제 새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까 김복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요즘에 남자분들 저녁에 술 많이 드시고 뭐 저도 좀 술 좋아하지만 다들 여기서 좋아하시잖아요.
늦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격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집에서. 네. 근데 거기에서 보통 뭐라고 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제 역정을 내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이 이제 감정이 폭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번 경우는 좀 극단적이지만 네네. 이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남편이 2시 반 정도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면 좀 늦게 들어왔죠. 네네.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이 여성분이 오늘만큼은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몇 번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어찌 보면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내 말하는 걸 무시한 거에 일단 첫 번째 화가 난 상황에서 이 여성분도 그냥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혼술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아 이런 것도 크게 처벌받지 않나 하겠지만 이거 살인죄 맞습니다. 어떻게 혹시 살인죄 응급조치하고 네. 나중에 119에 전화를 했더라도 그래서 이 여성분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7년 동안 동거했다가 신혼의 단꿈에 빠져야 될 상황에서 살인범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죠. 이게요. 여기 가정폭력 관련돼서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남편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네.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늦게 들어가게 되면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술 취해갖고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잘했어 하고 박수치고 맞아주는 사람은 아마 맨정신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네, 네.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남자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밖에서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네. 이것도 술도 사업상의 어떤 목적으로 먹고 들어온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못 참고 나한테 잔소리해? 너 집에서 네가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런 식의 그 형태가 이게 네. 싸움이 되거든요. 이게 네네. 사실은 아내가 집에서 일정 부분 가사 담당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자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근데 절대 다수예요. 이제 특히 또 우리 정도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돈 버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네가 참아야지 왜 잔소리해. 네. 이게 이제 격화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좀 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이번 사건의 이 부부도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앞서도 그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12살의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서로 공감대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그런 말도 나온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에서 낮부터 대낮부터 그 집안에서 홀짝홀짝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게 어릴 때 우리가 무슨 구슬로 동전으로 하던 홀짝홀짝 장난이 아니에요. 그 놀이가 아니에요. 바로 아내분들이 혼술을 하는 소리랍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 네.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맞고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 경력 단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그 욕구와 또 교육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분도 보면 22살 때부터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옷을 파시는 분이고 네. 여성은 의상 디자이너로 서로가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환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어요. 서로의 네.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성은 자신의 일이 사라져버린 상태고 그냥 집에서 살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일할 수 있는 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남편에 의해서 방치가 된다면 네. 그것을 뭔가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요즘에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키친 드링킹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키친 드링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서 마시고 또 강도가 높은 술을 마셔요. 네. 왜냐?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숨어서 마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빨리 취하고 빨리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깨야지만 그 다음날 좀 독한 술을 먹기도 하겠네요. 독주만 마시게 돼요. 그것도 안주 없이. 네. 그러니까 바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알코올 의존증은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네. 아주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사회적으로 네. 모든 그 부부들의 문제를 부부에게만 맡겨놓는 사회는 사실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상담이나 지원들이 사회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아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7년 동안 이제 사회적 활동이 단절된 이른바 경력 단절을 맞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울증이 심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심정에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7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에게 한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